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처음으로 여자분이 데일리로 올려주셨어요. 자, 너무 신이 나니까 노래를 하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누나는 클럽 가면 미치겠네.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몸치거든요. 그리고 제가 술을 안 먹어갖고 오히려 술을 안 먹고 그냥 노래방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요런 거를 조금 더 좋아합니다. 킹면 바지. 자, 그러면 다시 시작해볼게요. 선생님들 패션 피드백 부탁드려요. 팽뚜님이 올려주셨어요. 브라운에 가까운 베이지색 블레이저를 샀는데 안에 어떻게 코디할지 피드백 부탁드려요. 개성 살리는 것보다 무난하게 잘 매치하고 하는 초보자 단계입니다. 이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또 올려줬어요. 위에 사진은 화이트색 치마에 브라운 벨트랑 블레이저 입으려고 코디한 건데 흰색 브이넥 린넨 티셔츠랑 잘 어울릴지 모르겠네요. 흰이라 친구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피드백 부탁드려요. 그리고 요거는 롱치마도 블레이저랑 입고 싶어서 매치해봤는데 이것도 흰색 티셔츠는 별로인가요? 전체적으로 청순한 분위기를 주고 싶어 코디했는데 검정 티셔츠를 입어버리면 너무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첫 번째 룩이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갑자기 양말이 검정색이라서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양말을, 신발을 뭘 신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위에는 이렇게 하얀데 양말이 일단 검정색이라서 하얀색으로 바꾸시거나 양말의 기장도 약간 애매한 것 같아서 차라리 양말을 벗으시거나 약간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스커트가 약간 캐주얼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밑단도 이렇게 막 해짐이 들어가 있고 이래서 이 스커트를 조금 더 단정한 그런 걸로 바꿔보시면 더 괜찮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뭔가 아이템이 조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똑같은 블레이저인데 저는 이 위에 것보다 차라리 아래 거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머리띠도 하시고 막 귀걸이도 하시고 이 치마도 이렇게 샬랄라한 이런 거 이렇게 입으셨는데 위에 것보다 아래 거가 조금 더 전체적으로 청순한 분위기 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청순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딱 이런 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흰색, 막 하얀색, 막 러블리하고 막 샤랄랄라 막 프릴 같은 거 들어가고 이런 거 좋아해갖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코디가 되게 이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남성분들은 진짜 이런 치마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제가 궁금해요. 이것도 저는 이런 치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남성분들은 이런 치마 안 좋아하시나요? 제 친구 남자애도 이런 치마 정말 싫다고 하더라고요. 이쁘긴 한데 남자들의 워너비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남자친구랑 쇼핑할 때 물어봤더니 솔직히 롱치마 예쁜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롱치마가 아니라 캉캉 때문이 아닐까요? 아, 그런가요? 요런 치마도 그 남자애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요런 치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는데 막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제 친구들한테 물어볼까? 저는 진짜 충격받았어요. 왜냐면 이런 치마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자들이 이런 거 싫어한다 그래갖고, 아, 이런 거를 싫어하는 거, 이렇게 샤랄라한 거를 싫어하는구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취향 타는 사람이 좀 있다라고 봐듯합니다. 약간 그런가요? 여자들이 남자 페인팅진 바지나 가죽 재킷 같은 거를 호불호 갈리는 것처럼 이것도 약간 남성분들이 호불호 갈리는 그런 치마인가요? 저도 지금 알아서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약간 롱치마는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이뻐요. 취향 차이. 아,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구나. 저는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치마지 진짜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아,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제 친구 한 명한테 전화를 해갖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샤랄라한 롱치마 있잖아. 내가 막 자주 입는 거, 그리고 막 공주치마 그런 거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해? 개인적인 취향이지 않을까? 남자들이 봤을 때는 대부분 어떤 거 같아?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 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 왜? 공주치마를 입은 사람들은 그것만 입어. 그런 스타일만. 다른 스타일을 대부분 잘 안 입는 것 같아. 이 스타일이 별로인 게 아니라 요것만 입어서 별로인 거야? 다른 스타일을 입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거 입을 때 뭔가 되게 뻔하지 않게 입는 것 같은데 그거를 입는 사람들은 되게 비슷하게 입어. 좀 색다르게 입을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물론 사람마다 다르게 했지만 공주 치마를 입어도 좀 여러 가지를 좀 리스펙트해서 입는 사람이 예쁜 것 같아. 근데 저 공주 치마를 포인트로 계속 공주풍으로 나가는 거는 좀 별로다. 지금 입은 거는 뭔가 공주 치마를 포인트로 흰 색깔 티셔츠에
베이지 색깔 블레이저에 다른 포인트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공주 치마 룩을 표현하기 위한 스타일링이라고 해야 될까? 작성자분이 엥 저렇게만 입지 않아요 라고 하셨어. 아, 저 그래? 치마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렇게 입을 거면은 뭔가 저 치마에 맞는 기본적인 스타일링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걸 시도해 볼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는 저거를 입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다 저렇게 입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남자들이 그냥 호불호가 갈릴 때 좋아하는 것보다 안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이 치마를 입는 사람들을 봤을 때 다 너무 청순한 그런 룩으로만 입어갖고 그래서 약간 불호를 표현하는 남자들이 많다. 저 치마가 별로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 친구한테 전화를 했냐면 이 친구가 디자이너거든요. 그래갖고 이 친구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진짜 어렵네요. 이 치마가 싫은 게 아니라 이 치마를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 청순한 그런 느낌만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만 내는 거는 별로라서 이 치마가 별로는 아니지만 그런 똑같은 패턴의 옷을 입을 것만 같아서 대체적으로 이 치마가 별로 호불호가 갈리지만 가끔씩 이렇게 입는 건 괜찮다. 진짜 너무 어렵네요. 너무 어렵습니다. 마치 엊그저께 한 페인팅진 같은 느낌이었어. 저는 괜찮은데요? 왜 별로라고 말하는 거지? 이 페인팅진을? 의왕 너무 충격적이야.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저 이런 치마 엄청 많이 갖고 있거든요. 어렵네요. 아, 싫어하진 않는다. 싫어하진 않지만 어려워. 새로이님이 오셨군요.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아무튼 저는 같은 여자 입장으로서 이 두 번째 룩은 청순청순한 느낌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롱치마보다 이쁜 치마가 많아서 안 이뻐 보인달까? 걱정 마세요. 남자들은 얼굴만 봅니다. 누나 딱 봐도 방송 초짜인데 방송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가 내 기간을 정하지 마! 아무튼 저는 요거는 스커트랑 양말만 바꾸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이 분이 너무 괜찮은 게 뭐냐면요. 진짜 비율이 너무 좋지 않나요? 요 그 라인하고 비율이 너무 좋아요. 그래갖고 진짜 어떤 옷을 걸쳐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다리 길이가 실화입니까? 네, 정말 비율이 너무 좋으셔갖고 정말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해보셔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체형이라서 더 다양한 스타일링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체형이 너무 예쁘세요. 이거는 남자가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왜냐면 이런 룩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똥머리하고 이 헤어밴드한 것도 저는 너무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치렁치렁한 귀걸이가 아니라 이렇게 딱 붙는 이런 귀걸이 한 것도 너무 예쁜 것 같고 저는 이 룩 너무 예쁜데요? 댓글도 한번 볼까요?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방금 들어와서 두 번째 나쁘지 않다 싶었는데 첫 사진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입는 게 훨씬 예쁠 것 같아요. 똑같은 블레이저라도 저 이것보다는 네, 두 번째가 저는 더 예쁜 것 같아요. 다른 스커트나 아니면 슬랙스나 청바지 같은 거 그런 것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첫 번째 거는 양말만 밝은 톤으로 가져주시면 예쁠 것 같고 두 번째 거는 헤어밴드가 잘 어울리고 예쁜 것 같아요. 저랑 똑같은 의견이시군요. 위에 거는 벨트를 약간 얇고 여성스러운 벨트로 바꾸시면 예쁠 것 같아요. 또 치마를 밑단이 마감된 치마가 더 좋을 것 같아요. 흰색 린넨 셔츠는 루즈하고 흰색 치마는 캐주얼한 느낌이라 서로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블레이저, 흰색 린넨 셔츠, 루즈한 슬랙스, 그리고 블레이저, 정핏 면 셔츠, 흰 치마 이렇게 입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여기 고수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솔직히 이분은 핏이 너무 좋으셔갖고 아무거나 걸쳐놔도 오빠를 굉장히 잘 받는 체형이시다. 굉장히 부럽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데일리 룩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드린 거니까 그냥 너그럽게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카페에 데일리 룩 그리고 여러가지 글들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아, 오늘도 힘들었다.